전남도가 올해 취약계층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.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, 장애인 등 만여 명으로 전남 지역 관광지 1박 2일 여행 비용 가운데 최대 14만 원을 여행사를 통해 지원합니다.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12만 6천여 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.